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결재해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검이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 특별감찰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해동포장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결재해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드 갈등 역시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한 만큼 실제 출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는 한편 스폰서 의혹 당사자를 수사했습니다. 1분입니다.